이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줄면서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고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초순보다 무역 적자가 소폭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에서 20일 수출액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보면 승용차와 선박 등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지만 반도체는 크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